인수를 시작하면 사전을 펼쳐놓고 정성을 다해 조서를 작성했다. 어떤 진술서 작성도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까지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아서 한자까지 찾아서 일부러 한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 화이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 화이트를 지울 사람인데 화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우고 도장을 찍고 다시 쓰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직접 작성한 수사기록이다. 부드러운 글씨체에 한자로 가득한 진술서. 언뜻 보기엔 온화한 지식인이 쓴 듯한 글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또 다른 증언은 그의 잔인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문은 옥중에서 이제 그분이 옥사하셨거든요. 그 이근환 씨 말이 이재문은 내가 주겠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뒤에 죽을 수 있고 6개월 뒤에 죽을 수 있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문은 딱 6개월쯤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놨다. 그 놈은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79년 난민전 조직 간부로 검거된 이재문.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로 이감됐을 때 이미 그의 병은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대공분실에서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당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81년 이재문은 숨을 거두었다. 관절백의 명수입니다. 그 이근환 씨가. 그래서 발목 왼쪽 발목 관절을 빼고 오른쪽 무릎 관절을 뺐다. 그러고 치료실 그 의자에서부터 이제 문까지가 제가 있던 방이 한 좀 컸어요. 문까지가 한 7, 8m 정도 거리 될 텐데 네가 저기까지 걸어가 봐라. 네 발로.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발목 빼고 무릎 관절 빼고. 그러니까 이제 못 걸어서 기어가니까 또 막 자기가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지 해서 막 아주 그냥 혼을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문의 죽음을 훈장인 양 자랑했던 고문 기술자. 그러나 그의 신상을 아는 이는 없었다.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던 대공분실 분위기에 따라 그는 박중령, 반달곰 같은 별명으로만 통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지금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반응이 왜 이름 알아서 나중에 너 나 죽이려고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이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구나. 피해자들 사이에 이름 없는 고문 기술자로 통했던 그를 세상에 드러낸 장본인은 김근태다. 카메라 좀 쳐. 일로 뒤로. 85년 민청년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끌려간 김근태는 그 이름 없는 고문 기술자에게서 끔찍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온몸에 핏줄이 서고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하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와.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김근태가 요구받은 것은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근하는 김근태에게 3일 동안 4번에 걸친 전기 고문을 했다.
김근태가 허위 자백을 한 한 달 뒤 검찰은 좌경 용공단체인 서울대 민추위라는 조직을 검거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적 단체인 서울대 민추위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화 추진위원회는 학내외 시위를 부추기고 위장 취업을 통해 노사 분규를 일으킨 지하단체인데 그 배후 조종자가 민주화 청년연합 전 의장인 김근태였고 김근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들 조직을 움직여온 적색분자라는 발표였다. 세형과 숙부, 숙모, 외숙모, 외사촌 형 등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월북하거나 처형된 가정에서 자란 김근태는 이른바 월북 가족에 대한 주위로부터의 냉대와 가난에 찌든 생활 등으로 어려서부터 국가와 사회에 대한 혐오감과 저항의식을 지녀왔다. 당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선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근태와 민추위 조직은 남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른바 좌경 용공 세력이었다.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이들 민추위 구성원들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민추위는 용공 이적 이념을 실현시키고 확산한 용공 이적 단체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깃발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85년은 시국 사건에서 고문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그전에는 뭐 있어도 그냥 구타당하는 거죠. 경찰에 붙들려가서 자술서 쓰는 과정에서 구타당하고 잠안 재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구타, 잠안 재우기 이런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전기고문, 물고문 얘기는 김근태 의장이 구속되던 85년 말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85년은 50 정권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해였다. 84.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212 총선은 신생야당 신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에선 신민당 득표율이 민정당을 15%나 앞지르면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세력의 승리요,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미 민심은 50 정권을 떠나고 있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위장 취업자는 전국의 85개 사업장에서 모두 170명. 지각변동은 곳곳에서 일어났다. 노동계에선 대우 어패럴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로 동맹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은 전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학원가에선 5월을 맞아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항쟁 5주년을 맞은 이때 학생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으며 50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연이은 5월 23일엔 대학생 75명이 미 문화원 도서관을 기습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학생들은 광주 학살의 주범인 50 정권과 그 학살을 방조한 미국에 대해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흘간 계속